2년 만났어. 오케이, 2년 만났어. 그래서 오케이. 자, 선배님 이번 좀 더 적극적으로 갈게요. 어. 자. 알았어. 적극적으로.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. 어떻게? 여태까지 했던 거 다 해서. 아이콘 데꼭 하면서 박준성 안경 뚫을 듯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게요. 사랑한다. 이 사람을 사랑한다. 지금 이 순간 사랑한다. 머리 조금 더 좋게일게요. 자, 레디. 남자 사람 친구가 이제 뮤지컬을 집까지 이렇게 바래대었대.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나중에 유미카한테 카톡이 와있어. 봤대. 그 청부 금액, 데려다 준 금액 이런 걸 돈 달라고.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남자친이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 말했어. 근데 이게 청부를 이렇게 했더라고. 우와, 일본 괴담. 그런다. 근데 일본은 보통 데이트할 때 중간에서 만난다던데. 그러니까. 중간에서 만나고 중간에서 헤어지고. 당연히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다는데. 뭐 그런 거였어? 몰라가지고 잘. 집에 델타 주는 거는 진짜 야야, 좀 연애 얘기하지 마라. 사람이 먹히잖아. 왜왜왜 공감을 못하고 있잖아. 원래 중간에 만난 그런 원래 중간에 만난 몰라가지고 그 딱 중간이 좋은 거 아닌가 원래. 근데 나도 중간이 좀 편하긴 해 사실. 나는 중간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. 하루는 여자친구 가까운지 하루는 우리 집 가까운지 약간 이런 게 좋아. 그거 너무 귀찮지 않을까요? 왜? 그냥 시간이 두 배로 들잖아. 이게 조율한다 지금. 아니 이게 조율한다. 하루는 상대방은 편하잖아. 그러니까 하루 너가 있는 곳? 아! 제대로야. 수자 형이 귀찮게 하지 말래. 아 그래 알겠어. 교토시. 얘가 뭐 어떤 느낌이냐면 피아노 소리가 나가지고 갑자기 이웃 주민이 아유 거기 자녀분이 피아노를 정말 잘 치세요 라고 얘기하면 씨발 너무 밤에 시끄러우니까 피아노 치지 말게 얘기야. 해라 약간 이런 의미. 너무 너가 그 관심이 과하대. 아 나 바빠요? 머리 잘랐어. 어 맞네? 원래 근데 길지 않았어? 너 긴 머리가 좋다 해가지고 머리 잘랐대. 아 근데 약간 장발충이긴 했는데. 그래? 장발충? 아 안 되겠구만. 잠깐만 근데 완벽하다 봐봐.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연애 경험 별로 없어. 그리고 장발충이야. 중독. 진짜 나중에 결혼하면은 그 앞치마도 입생모망 입을 것 같다고. 나 근데 분한 게 뭔지 알아? 이거 실제로 유희왕에서 주사위 쓰거든. 근데 그 주사위 찾다가 생물학 주사위가 있는 거야. 근데 그게 10만 원인가? 하나? 오, 비싸다. 근데 이게 단종에서 없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있어. 그 친구가 이거 구해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돈 보여놨어. 아 그래? 와 진짜 대단한데? 와 그러면 카람이 그 생물학 그 뭐냐 박스 잃어버리면 그거 한 300만 원 없어진 거야 한 번에. 와. 저 보세요. 그 살 운동 안 하니까 다시 살 개 쪄가지고 지금 여자 시청자들 다 도망갔잖아요. 아니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? 네 여기서 10kg 빠졌을 때 여자 시청자가 좀 있었어. 네. 막 DM도 한 번씩 왔어. 오. 10kg 찌고 하나다. 저 지금 7kg 빠졌거든요. 어. 저 지금 완전 역캠이에요. 그래. 아 진짜라니까? 너네 방송 안 봤지? 아 안 봤어. 나 진짜 그저께 시청자 200명 찍었어. 그래? 어. 역캠 방송으로? 어. 3시간 내내 리액션만 했다니까? 취향이 독특한데 사람들이? 취향이 독특한데 나 예쁘잖아 솔직히 말해서. 어? 솔직히 말해서 예쁘잖아. 아 이러면 자꾸 뽀금이 같은데. 근데 나는 진짜 예뻐. 그래? 아 근데 내가 이상형이 좀 확고해서 그래. 그러니까 뭐 당신의 이상형은 저는 뭐 상관은 없고요. 나는 내가 나만 예쁘면 돼. 나는 좀 마른 사람이 완전 마른 사람이 좋아. 나 말랐어? 나는 약간 육덕과 슬렌더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. 나 육덕 자체가 싫어 그냥. 어쩌라고 나도 너 싫어. 너도 내 스타일 별로 아니야.
나는 제일 나 제일 싫어하는 부류야. 왜? 나는 찐따가 좋아. 찐따가. 그래? 응. 걔 찐따 아니던데? 누구요? 어? 야, 있어. 누군지 모르겠는데? 그래? 네. 아, 누구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걔 찐따 아니었는데? 아, 누구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? 그래? 네. 물은 뭐 어쩔 수 없어. 아, 그 대학생이 누구죠? 몰라요. 아니, 근데 걔 찐따 아니잖아. 어쩌라고! 어쩌라고요! 아니, 찐따 아니잖아! 중독. 내가 너무 티라서 내가 그래도 나름 F처럼 굴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. F처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, 진짜? 나 너무 어려워. F처럼 말하면? 어. 진짜? 그거 진짜 힘들겠다. 야, 아니, 안 그래도 내가 누가 뭐 사기를 당했대. 어. 진짜? 와, 그거 정말 힘들었겠다. 그거 하라 했으면. 뭐 사기를 당했대. 어. 그래서 내가 원래 같았으면 뭐 신고는 했어? 이렇게 했을 거야. 원래 같았으면. 근데 딱 F처럼 말하겠다. 그래서 괜찮아? 괜찮아? 많이 힘들었겠다. 이러니까. 야, 은별이 보면서 느낀 게 있어. 공감해줄 때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? 뭐야? 욕하면 돼. 야, 해봐. 나 점수 사기 당했어. 와, 씨발, 그 미친. 아, 그렇게. 바로 F씨 공감. 와, 걔 이게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약간 이렇게? 어. 아, 오케이. 알았어. 바로 F씨 공감. 이해했어. 근데 내일 해볼게. 나 진짜 F씨 공감하는 법 공부하고 있거든, 종이 적어가지고. 바로 그 상대방 욕해버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? 그래, 너무 과하면 안 돼. 너무 과하면 F들이 또 상처받아줘. 아, 그래?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, 그러면서. 아, 그래? 어. 그러면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괜찮아? 약간 이렇게? 아, 어, 괜찮은데? 오, 어, 방금 좋았어. 괜찮은데? 어. 저 지금 근데 이게 티들끼리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. 중득. 그쵸, 그래서 완전히 헤어지기로 했습니다. 근데 대신 진짜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어. 그래? 어. 좋은 친구였다 갑자기 눈 맞아가지고 또 그럴 일은 없어요. 그래? 네.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제가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려가지고. 왜? 요즘 내가 너무 예뻐서. 근데 진짜 나 요즘 너무 예뻐. 그래? 어. 너 뭐 뽀구미야 너? 아니, 아, 야, 진짜 그건 아니지. 왜 이렇게 싫어해? 아니 구미는 구미랑 나랑 MBTI가 똑같긴 해, 솔직히. 걔도 자존감이 높아. 근데 솔직히 구미보단 내가 예쁘지. 솔직히 인정해 안 해, 얘들아. 뽀구미 VS 하나 하면 하나가 압승임? 솔직히 내가 뽀구미보단 예쁘진 않아. 거의 이거 은별 VS 다면급인데? 그러면 난 은별이. 중득. 저 머리 묶을까요? 풀을까요? 제 의견은 안 물어보네. 눈 빠지래요. 아, 민우가 씨 넌 빠져 이지랄해가지고. 나 빠져! 중득. 솜이 절대 못 찾아본다고요? 전 원래 실물 잘 안 봐요. 이게 화면으로 봐요 다. 왜요? 그게 시청자분들 보기 편하시니까. 내가 이렇게 돌아보 이렇게 보면은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. 한번 보실래요? 아, 또 와, 이 습관적 박스진 이거. 습관성. 아니, 뭐라고 얘기한 건데. 습관성 박스진 이거. 와, 진짜. 말라 봐요. 마음 받으래요? 필요 없어요. 아, 필요 없을 것 같지. 그쪽 말고도 저 보는 사람 많아. 나 빠져. 중득. 와, 어떻게 시청자들 앞에서 이렇게 딴짓을 할 수 있지? 아, 잘못했네. 아, 이거 뭐지? 아니, 어떻게 했더라? 아, 망했네. 아이씨. 하긴 방파괴면 그럴 수 있지. 방파괴라니요. 또 말을 그렇게 또 서운하게 한다 또. 아, 님. 네? 연소 안 하세요? 네, 그 큐브 맞춰야 돼. 와, 희밤 어깨소미님 옆에 중. 두고 큐브 쳐다보고 있냐? 네, 큐브. 뒤로 가보세요. 제가 큐브 재밌당. 수우들은 뭐 좋아하세요? 뭐 방송 컨텐츠 좋아하는 거 있어요? 아니, 님 방송하라고요. 아, 잘 다 맞췄어. 다 맞췄어 이제. 진짜 뭐 하는 거야? 님 나가서 맞추세요. 제가 그동안 시청자는 모아 놓을게요. 춤추면서. 중득. 아, 근데 진짜 우리는 진짜 착해. 아, 형. 왜? 아, 이것만 가리면 돼. 그게 아니라 뭐가? 왜 안경 껴서 일진 않은 척해? 아, 야, 눈이 너무 안 보여. 아, 이러고 있어? 와, 와, 씨. 한중미 통합은 뭐야? 아, 근데 얘는 진짜 전형적인 한국 일진이라니까, 진짜로. 이런 애들이 학교 끝나면 꼭 서든하고 있다가 수만 가면. 아, 아까 서든 얘기하고 있었어. 아, 그래? 아, 그래? 한중미 씨. 아니에요. 아니, 오빠 그러니까 저는 빼주세요. 전 진짜 착하게 생겼다고요. 아, 한중미 존나 웃기래. 아. 선하게 생겼잖아요. 왜 노진구가 짚고 있냐고. 야, 이래 노렸지 이거. 아, 너란 노란색으로.